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걸음을 정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걸음 가르쳐 주신 대로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한 걸음까지 걷다가 주께서 이 땅을 떠나라 하실 때 펼쳤던 장막을 거두고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십자가의 고난일지언정 그 고난과 함께 있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참 존재의 가치를 영원히 빛나게 하심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는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가슴에 큰 도전이 될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마주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우게 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무서운 사망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떼어주는 수술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수술을 예수님은 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도 할수 있는 한 그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치유하고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그냥 고민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돕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를 고치셨고 또한 부류는 마음의 병이 든 삭개오를 그를 찾아서 그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시험을 당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좀 믿고 우리를 하여금 크게 놀라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위로라고 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왜 나에게 닥칠 일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되는 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왜 이 어려움이 하나님 주셨을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본인의 문제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다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와지는 고통을 그대로 내가 받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시죠. 사람들이 조금 후에 그 길에서 교통사고 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라면 계속 너무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어렵게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자신이 당할 일이 그냥 우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일들이 인자가 그 성경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만약 이것이 생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세부적인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 계획의 정점이라고 그럽니다.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쭉 예언했던 것들을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씩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성취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취시켜 나가던 것입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다. 중요하죠. 그러나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뭐 이런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되어지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에 조금 전에 앉아서 여러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을 믿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이것을 믿어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짜여진 교리에서 내가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눈물의 위력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눈물의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가슴에 쌓여 있고 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한번 눈물로 쏟아져 나와야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지요. 가뭄의 땅이 갈라지고 그냥 초목이 다 건조해지고 드라이업 되고 그냥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가뭄이 심하다가도 하늘이 구멍이 펑 뚫려서 쏟아지는 그 엄청난 장마비를 통해서 쏟아지면 실컷 쏟아지고 나면 한꺼번에 풀어지죠. 초목이 살아납니다. 저수지의 물이 넘쳐납니다. 모든 문제가 가뭄으로 찌들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심령도 답답하고 메마른 가슴들 그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던 슬픔들 쌓여오기만 했던 문제들도 한번 폭포와 같이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나야만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골고다 길에 즉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쓰러지며 고통당하시며 십자가 형틀을 메고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때에 그 뒤에 성경 말씀대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뒤에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뒤에 여자들이 따라오며 슬피 우니까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뜻밖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들이 참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래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이 여인들 앞에 좀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래도 너희들이라도 나를 왜 울어주니까 내가 참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너희 여자들이 그래도 다 도망간 남자들보다 그래도 의리 있고 정도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매정하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이 말씀 참 뜻밖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쾌락과 교만이 있는 곳에 있던 눈물마저 말라버립니다. 눈물이 끊어진 곳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는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위로와 용서도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것들이 사실 눈물이 메마른 곳, 눈물이 끊어진 곳에는 다 없어져 가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힘과 눈물의 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상 강한 사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울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눈물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연약하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눈물 잃어버리셨습니까? 중요한 위기에 사실은 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레드 시그널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물이 끓은지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눈물이 혹시 메말라 갑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을 교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성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오히려 병든 것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긴 밤에 베개를 적셨던 다윗, 요셉의 형들과 마구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용서와 화해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화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까? 눈물과 함께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용서도 잃은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풍성함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물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와 함께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 흘리라고 하는 눈물은 애통의 눈물을 가리키는 눈물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뒤따라올 때에 마땅히 너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서 흘리는 눈물은 골고다로 가는 휘하들로서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고통받으며 쓰러지며 찢기시며 걸어가시는 그 걸음은 사실상 나 자신 때문에 걸어가시는 걸음이고 내 자녀들 죄 때문에 걸어가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너무 내 가슴이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가시는 그 걸음, 그 지시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길 당신이 가시나이까, 그러고 나를 보면서 우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그 눈물이어야만 애통의 눈물, 십자로 가까이 가는 눈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오랜만에 한껏 마음껏 울어봐야 될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신 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그 평안한 복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주역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서부터 집 밖으로 밀어내실 때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편하면 되고 안전하면 되지 뭐 구태여, 그래 보람이니 무슨 가치니 인생의 목적이니 뭐 소명의식이나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들에게 끼어가가지고 싶어서 들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사람이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숨기는 사실들이죠. 뭘 그렇게 뭐 하는 일에 뭐 이런 데 이렇게 와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되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십자가로 가는 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아프리카 북방에 살던 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흑인 유대인입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어떻게 그 낳은 아들 줄 시바의 그 아들 데리고 에디표를 갔지요. 거기서 이렇게 생성된 게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그 앞으로 북방에서 루틴하게 예루살렘에서 열리고 있는 유월절 명절이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끼어들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장면인가 하면 한 청년이 피땀을 흘리며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히어돌라서의 골고다의 길을 쓰러지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저 그냥 구경꾼으로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손 하나가 탁 나오니 그를 끌어다가 붙잡아다 가운데로 세웁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게 끌려나간 그 그랬네 시몬은 그 어깨에 그 십자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걷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한 사람을 왜이 손이 뻗어 나와서 가운데로 끌어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하도 높아서 인간의 낮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구레네 심을 끌어내신 것처럼 그 손길 우리를 향해서 뻗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끌려나와서 지게 된 십자가. 아마 유월절 명절에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시몬, 이 사람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원치도 않았던 것이고, 타의에 의한 것이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생각도 계획도 없던 십자가 때문에 뜻밖의 구레네 사람은 저 주님의 갈보리 언덕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죠. 어쨌든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반해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까지 올라가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끌어나서 그 손길에 끌려서 나와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끌어내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내게 지어줄 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저 편안하고 보금자리에 앉아서 한 인생을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던 속성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뜻밖의 끌어내셔서 생각지 못했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생각지 못한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고 뜻밖의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게 하시는 뜻이 있어서 손길이 뻗어 나온다면 우리가 굳이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편안하고 그저 밥 먹고 잘 지내고 하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보람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왕국에서 무언가 손대는 쓸모 있는 존재로 십자가를 지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끌어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끌어내심은 알수 없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어떻게 십자가와 그 고통의 의미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걸음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는 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녀들까지 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된 모습을 아마 이때 끌려 나와서 그때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이 구레네 시몬은 영영 이런 축복과 영원한 시민으로 바꿔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5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또 그의 아들 손자지요 루퍼까지
초대교회 아주 소중한 교인들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참뜻을, 그 고난을,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걷게 만드셨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오히려 주여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끌어내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썩지 않게 하시고 쓸모있는 존재로 새로운 역할을 맡겨주시기 위함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뚜렷하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나를 끌어내주셨나이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힘이 있게, 용기 있게 복음자리에서 끌어내는 우리를 인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왕국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갈보리 언덕까지 마지막까지 올라간 존재로 적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쓸모없었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끌어서, 또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게 지내려고 했던 우리들을 끌어내서 십자가를 지우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된 뜻도 있고 하나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끌어내심을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신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참된 의의를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